보신탕, 영양탕이라고도 그럽니다. 특히 이제 여름에 이제 복날이 다가오면 전국의 개들이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되죠. 아, 그런데 말이에요. 이 개를 먹는 행위, 이것이 과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?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요.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트 바르도라는 분은 한국인은 미개인이다. 어떻게 인간의 친구인 반려견이라고 그러죠. 반려견. 동반자적 성격이 강한 이 개를 자신의 친구를 먹을 수 있느냐.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었죠. 자, 여기에서 쟁점이 뭘까요? 그럼 이런 어떠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. 그럼 개는 되고 소는 개는 안 되고 소는 되느냐? 어? 개는 안 되고 근데 닭은 그 되느냐? 또 돼지는 되느냐?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라는 것도 개, 돼지, 소, 뭐 닭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물 아니냐? 근데 유독 왜 개만 안 되느냐? 이런 어떠한 이 반론이 핵심이죠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개라는 것은 이, 그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사실상 인간과 거의 동반자적인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게 아니냐. 그런 개를 꼭 먹어야 되겠느냐. 개 말고도 다른 먹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,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